어때요? 인트로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너무 우리 김병선 기자가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 너무란 표현은 뭐하고 매우 굉장히 예. 굉장히. 아, 멋있습니다. 좀 우리 저 김영민 목사님이 워낙 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병신 대표의 데이터 분석. 그 저거부터 해야죠. 키워드 분석부터 들어가야죠. 예, 예. 네. 먼저 그 화면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예. 아르고스입니다. 네. 대도서관 지난 이제 한 주인데요. 네. 12월 29일서부터 이제 1월 4일이니까 완전히 연말 연시. 아. 예. 그때 7일 동안을 215만 1,651건 네. 예, 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아, 이슈에서 방음터널 화재가 1등입니다. 아, 정말요? 예. 와. 이게 사실 근데 어제 하루만 따지면은 네. 저게 더 많거든요. 저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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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많았는데 네. 이게 일주일을 따지니까 네. 방음터널 화재 그게 화면에 보여졌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세서 그런지 네. 예, 이게 이슈가 많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 안전 문제 이런 거에 가장 예. 민감해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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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네. 제가 뒤에 잠깐 보시면은 화면 네. 예 그리고 2위는 전쟁 준비입니다. 아. 예. 전쟁 준비. 아, 전쟁 준비요? 예, 전쟁 와. 준비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네. 대통령 네. 전쟁 준비. 아, 말씀만 들으면은 그 대통령 말씀만 들으면 마치 이제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예, 얘기야. 예, 예. 무시무시하게 막 저렇게 내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2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개 방음터널 네. 화재, 전쟁 준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네. 방음터널 화재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언급량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터진 사건이라 그냥 예 이렇게 네, 요번 일주일에 굉장히 많아서 이 5,600건에 5,500건 정도니까 상당히 이, 예, 네.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관어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화재네. 예, 화재 이렇게 넣습니다. 아, 터널. 저 터널 예. 화재라는 건 누구나 당할 수도 있거든요. 불안한 거지. 예. 차 타고 다니다가 저런 일이 터지면은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게 네. 그 아무 뭐 죄도 없이 아무 뭡니까 관여 없이 네. 그냥 지나가다 죽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예, 예, 마찬가지고 이거야말로 이제 인재인데 예, 여기 왜 이렇게 뭐 확전 전쟁 준비 예. 자기 집은 뭐 완전히 침탈당했는데 예. 여기 좀 철저하게 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국방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아, 이 국민 안전에는 바로 이러한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꼼짝 네. 못하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참담한 상황 이게 계속 이어져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네. 그런 장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예, 요. 아, 걱정됩니다. 그 화재에 뭐 예. 예, 사람을 확인할 수조차 없을 그런 사망자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 뭐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컸고요. 네, 다음 자리 볼까요? 그다음에 하루는 하루 이건 하루죠. 어제 하루입니까? 예, 어제 하루인데 그냥 보시면 많아지? 라스베가스 뭐 미국 삼성 LG 전자 이거 보시면은 삼성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저겁니다. 세스. 예, 예, 가장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게 언론에서 폭발을 했죠. 폭발했는데, 네. 예, 그거를 좀 떠나면, 그러니까 라스베이스 미국 뭐 이런 거를 좀 떠나면은요, 사실 인물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윤석열. 예. 저기 보시면 이재명, 주호영, 박홍근 좀 작죠. 근데 윤석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으로 따지면은 역시 이제 국회, 민주당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라스베가스가 예, 예. 가장 요거 이제 예, 경제와 관련된 그러네요. 관심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예, 예. 예. 역시 이 언급량으로 따지면 이제 장소로서 미국이 미국, 딱 들어가네. 예,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는 미국하고 뭐 다른 안보 문제도 있지만 역시 네. 라스베가스라든지 이게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윤석열, 이재명, 주호영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클릭을 안 해볼 수 없는데 네.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보시죠. 네. 네. 뭐
교육이 아, 경제시장 경제가. 구도돼야 아, 예예 뭐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네. 이거 뭐 이건 좀 뭐 교육하고 경쟁하니까 약간 좀 애매하지만 AI다라고 하면 뭐 같이 네. 중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른 걸 보면은 무인기가 용산에 뚫렸다. 이게 제일 크죠. 예, 이거 보시면은 야권에서는 이제 반공 진지 샀죠. 여기 보시면은 무인기 항적 확인 공개 지시 이 무인기 문제가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인기가 새로운 이슈로 이제 타고 흐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항적 확인을 공개 지시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전체적인 언론 이 프레임에서 사실은 무인기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핏 보면 여기 보시면은 뚫렸다. 용산이 뚫렸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재일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이렇게 공개 지시까지 해서 항적을 확인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뚫렸다라는 사실이 워낙 명백해서 뒤늦게 공개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슈를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실 홍보 라인에서의 상당히 뭔가 무인기로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요. 네. 그다음 보시면은 그다음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결과 나왔는데 아 국민의힘으로 검색해도 그러니까 관련된 기사가 이건 기사입니다. 네. 무인기. 무인기. 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른 것도 있는데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북한이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예, 찍어 보면 예. 북한도 무인기. 예. 뭐 무인기, 무인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을 보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그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언론에서. 세스라든지 이렇게 경제 이슈를 다 빼면 네. 다 빼면 지금 정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은 좀 뒷전, 예, 뒤로 빠져 있고, 예, 국민의힘,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맞서고 있는 어떤 그러한 큰 예, 구도가 완전히 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무인기 사건이 크고 만약에 뚫린 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뚫렸어요. 북한이, 예, 뚫린 게 사실이니, 네. 예, 예. 북한이 5년 만에 이제 무인기를 보낸 거는. 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르는 어떤 안보 공백에 대해서 한번 푹 찌르고 들어온 건데 국정원에서 인정해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예, 정통으로 뚫린 건데요. 네. 예,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좀 더 보셔야 될. 아니 자기 집 앞마당이 완전히 뚫렸는데 예, 무슨 예. 국민과 국가를 자기가 보호하고 무슨 전쟁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예. 전쟁까지 이제 요게 무인기가 사실은 저게 만약에 전쟁용이라면 네. 굉장히 저렴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인기는 와서 이제 거기에 예. 워낙 작아서 거기서 포탄을 예. 달리는 어렵대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완전히 군 통수권자의 집무실 고속 카메라로 찍었겠죠. 예.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손바닥 뒤 뭐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야 김정은 씨. 책상에 앉아서 예. 그럼 그 뭐가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야 거기 국방부 합참 딱 같이 있잖아요. 예.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데 맞습니다. 예. 예, 예. 저거 또 들어오면 또 어떻게 잡을 하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저기 뭐랄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네. 증폭시키면서도 네. 뭐랄까 대립구도를 지금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네. 북한의 북한 이와 같이 고착화시키면서 전체적인 그 저 뭡니까 이슈를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근데 여기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게 정치개혁 예. 이슈거든요. 아... 사실 정치개혁 이슈가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혁 문제. 예, 선거법 개혁 잘 안 믿는 거지. 국회. 예, 그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영향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무인기 이슈가 완전히 그러면, 예, 이거 오래가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야겠어요. 과연 예. 이것도 뭐 또 뭉개? 이것도 무인기를 보면 전에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예. 사망자 뭐 사고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희생자 예. 예. 무인기를 유인기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조건을 믿을 수가 도대체 뭐 예. 사람이 타기 뭐 또 신조어를 또 만들 예. 바이든 날리면 마찬가지로 신조어를 예. 또 만들어낼 것 같아 또 예.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강경 대응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긍정률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돼 근데 그게 뽀롱이 나버렸잖아 그냥. 뚫렸다. 뚫린 게 그냥 예. 확전하고 뭐 한미 공동 연습 한다 뭐 그냥 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켜라 하는데 예. 자기 집 마당이 뚫려버린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뚫린 다음에 다음에 가져갈 그 다음 이슈가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더 강경 모드. 아 그래서 김봉신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뚫린 거가 부끄럽고 예. 알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강경 모드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근데 용산은 안 뚫렸다 그런데 뚫린 예. 게 나와버렸어.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원인 파악은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도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아 그런가요? 아, 이거 알고 있었겠지. 근데 보고도 예. 안 한 거 아니야. 예. 아니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국민을 상대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여러 가지 예. 추정들이 우리가 가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얘기, 경제 관련 네, 예, 예. 연어지 굉장히 제일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쿠키뉴스인데 이게 한길 리서치는 아니고 데이터 리서치라. 아, 잘못됐구나. 예, 예, 예. 어, 예. 차트를 옛날 차트를 막 이렇게 저기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튼간에 이제 그 부채에 대한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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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에 대해서 심각하냐 그랬더니 심각하다가 86.4입니다. 하... 사실 기업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심각하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계 부채 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가계 부채 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 되게 뭐 공포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야, 정부 뭐. 기업 가계 경제 중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가계죠. 예, 가계 부채로 나왔고 기업 부채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은 6.8이니까 좀 적은 편이죠. 예전보다 네. 기업에 대해서 걸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부채라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제 걱정은 일부 나타났는데요. 3분의 1 가계 부채가 전체 절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응답자들 다수가 사실은 상환 여력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다. 어렵다는 예. 걸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 어떻게 이거? 아,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미 연준이 아직은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같이 나갈 테니 우리도 그러면 이제 상환 여력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모르죠 이제 부동산 자산 투매가 진짜? 언제부터 시작될지를 봐야겠죠 정부에서 이제 막 풀어주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가 이렇게 금리가 문제가 지금 된다면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가계 부채 예. 대출 받은 거 걱정하시는 예.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도 예.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거 예.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죠.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죠. 참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가계 부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에 대한 그 이자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 많이 안 달아주고 있는 게 물가가 좀 있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죠. 예. 예.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예. 여러 가지 물가가 좀 다 올라갔거든요. 공공요금서부터 시작해서 가스비하고 전기료 예. 올라가면 저것도 그렇죠. 올라가요. 바로 그게 더 다른 뭐 상품 비용이 늘어나니까 더 올라간다고 이게. 예. 예. 식료품비라든지 다른 네. 어떤 네. 샘플품 다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문화생활 같은 거는 못 하게 되고 아예 못 하는 거죠. 예. 교통비가 올라가게 되고 맞아요.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같이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삼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환 여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 투매가 되는 예, 패닉셀이 언젠간 온다. 그게 올 상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기업도 꽤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네. 어떻게 이제 점점 기업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아마 기업은 이제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가시면 예, 국민 고통이 이게 예. 2023년 경제 예상을 봤을 때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 네. 전체 경제에 대해서 나빠질 것이다가 70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여기 보시면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중간 척도를 둔 상태에서 70이면은 적지 않은 퍼센트십니다. 물론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나왔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나빠질 것이다 비슷할 것. 시다라는 중간 척도가 이제 얼마 없는 거죠. 나아질 네. 것이다가 일부 있는데 전화조사하면 요거 나아질 것이다가 거의 뭐 한 자릿수고요. 네. 이게 60%대 정도인데 예, 상당히 경제, 국가 경제에 대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경제를 보시면은요. 그다음 네. 그다음 화면인데 개인 경제에 보시면은 나빠질 것
것이다도 상당하죠. 53%니까 절반인데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약간 희망이 섞인 내용이고요. 나 개인 경제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예. 개인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함께 예,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다시 해서 외부 환경에 돌리는 그런 네. 예, 결과입니다. 아, 국민의 고통이 이게 진짜 고통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이 예, 못 참겠답니다. 일은 그대로 하겠는데 일은 하지만 아, 외부적으로 나한테 오는 아니, 압박 집권자들이 예. 공감 능력이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국민들이 맞습니다. 가중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설 연휴 그 명절에 예. 어떤 그 조치를 취한다라는 게 일부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달아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정책인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언론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이런 건지. 상황이라 그러면 예, 예. 대통령 주재의 예, 예. 비상경제대책회의라든가 맞습니다. 연일 열려야죠. 연일 열리면서 관계부처하고 얘기하고 질책하고 어떡할 거야. 얘들 국민이 예. 고통에 가는데 예. 이런 얘기 뉴스는 없잖아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저는 여야가 합심해서 방금 말씀하신 비상경제 예. 지금 완전히 비상시국이다 라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진짜 고통에 정말 포기할 생계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정도의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벌써 6개월 됐거든요. 이 현상이 요 현상 경제가 고통스럽다. 예. 이거는 진짜 크게 정부에서 또 여야 정치권에서 좀 받아서 이건 민주당도 예. 예외가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쟁을 그만두고 여야가 손을 잡고 비상 뭐 시국 선언이라도 좀 하고 맞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하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서민들을 살리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거의 뭐 피맺힌 그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연초인데 이렇다라는 건 진짜 아 정치권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과거 코로나도 그렇고 네.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 아니 급여를 우리는 한 20%에서 30% 안 받겠다. 맞아요. 대신에 그 돈 모아서 뭐 최저계층들한테 예, 뭐 최저 계층 또 그 위에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을 돕는 데라도 쓰자 연말 연시에 이런 어떤 따뜻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번에 진짜 작년 말에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야. 이게 도대체 전 그 뭐 사랑의 열매인가 그것도 도대체 얼마 모금했다 이런 것도 아, 진짜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 온정적인 어떤 그런 소식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설 연휴를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건지 예. 아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 예. 정말. 다음에 보시면은 예. 최우선 경제 정책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국회 뉴스에서 이게 부동산 네. 있고 이제 금리 완화 예. 있는데요. 여기 물가 들어가면 물가가 40%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물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선택지에.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예. 서민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 때 그 걱정이 아주 태산이죠. 물가 올랐을 때 뭐, 아니, 그 자식들한테 밥 먹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여기서 보면 금리 완화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확 먹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있으면은 금리 완화가 한 20%대로 줄고요. 물가가 크게 잡힙니다. 네, 네,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우선 경제 정책. 금리. 네. 물가. 네. 좀 봐. 다음 자리 예. 보죠. 예. 이거는 이제 과거 지난해 10월에 지난해 경제대, 10월이에요? 예. 경제대 안보를 토마토 뉴스가 물어봤는데요. 아. 민생 경제가 시급하다 62, 국가 안보가 더 시급하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민생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도 아니고 민생 경제. 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60일. 그렇게 따지면은 국가 안보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이게 국가 안보가 시급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국가 안보가 흔들렸을 때 자산 가치가 이제 폭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일 수 있는 거죠. 민생 경제는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민생경제가 시급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요게 한 40 정도 나와야 맞는데 60일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예,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 또 다른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예, 예, 예. 네. 박재동 과장님 출연하시니까 먼저 보여주신 예, 예. 모양이네. 예.
아, 이건 봤고요. 예, 예, 넘어가시면은요. 네. 네. 다음. 다음에 새해 여론조사 달랐던 포인트네요. 예, 그거는 이제 네. 차트가 없을 텐데요. 새해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예. 아, 차트가 없군요. 이게 언론 자유 축소에 대해서 뭐 좀 언급한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경향신문. 경향신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예, 언론이 자유가 확대됐다가 20% 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반면 조선일보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데 40%니까 지난해 말에 갤럽이 조사했던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갤럽은 33% 아니었습니까? 갤럽이 저기 34가 나왔다가 저게 나왔죠. 34, 36, 36까지 아니에요. 갤럽은 아니에요. 갤럽이 언론사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아, 그거 예예 예예 맞습니다. 고 예. 그게 모닝 컨설턴트도 모닝 컨설트가 24%까지 24입니다. 네네. 22개국 중에 지금 최하위죠. 다시 그게 그러니까 넷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뭐 잘 못하고 있다. 디스어프루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 70%대인데 그게 22개국 중에 네. 가장 높은 비율이어가지고 넷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예. 22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온라인 조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전화 조사도 지금 한 40 나오는 게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신년 특집 여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케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거고요. 네. 나머지들도 좀 보시면은 KBS에서 신년 여론 조사 예예. 예. 네, 그거 한번 흥미롭다고 사회진단 여론 조사 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 리서치의 보유 패널입니다. 네. 예, 패널 조사. 예. 여기서 보시면 가치 우선순위가 좋은 인간관계하고 현금 재산.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간관계 당연히 이제 뭐 그러네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건데 예. 현금 재산이 37이라는 것도 이게 좀 높은 비율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일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층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금 있어봤자 사람 없으면 이거 쓸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이 있는 목적 자체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관계를 소거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현금과 재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37%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우선순위로 봐서 이렇게 높다가 현금이 좀 중요하다. 37%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70%죠. 예. 중요한 사실 예.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 신념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과 협력하는 사람이 공동체적인 결국은 그렇죠. 네. 공동체적 네. 삶을 그렇게 해야지 즐겁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예, 예.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예, 예. 살아요? 못 살지. 그렇죠. 예. 내 뜻대로 사는 삶이 30%인데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적진 않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네. 또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네. 예, 예. 여기서 이게 설문이 약간 애매한데요.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고 복지 우선 정책인데 두 개가 대립된 게 아닙니다. 과거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봤을 때 성장이 더 많은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이냐 복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복지에 의해서 성장이 또 추동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성장이 없으면 또 복지가 위축되는 네. 게 있는데 아, 예. 사실은 이게 상보적인 관계, 네. 상호 좀 강화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놨을 때 여튼 복지의 우선이 55 나왔습니다. 밑에 두 번째 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예.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 몫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윤이 이유는 좀 뭐랄까 근로자의 그 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져야 이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투자자의 몫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예, 근로자 나눠 먹자 이거지. 예, 예. 근로자 네가 뭐 너만 다 먹냐? 근데 예. 이렇게 딱 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의 몫. 아 그래야지 내 직장 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지. 예. 나는 월급만 땡 받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70%가 근로자의 몫이라고 응답했던 건 예, 근로자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평등의식이 대단하다는 거죠. 것이죠. 예.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그렇죠. 그래도 예. 이것이 그렇게 독점적 그렇죠. 예. 기업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싫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같이 일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투자는 했지만 예. 투자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결국 초과 이윤을 보너스로 달라. 나눠줘야지. 예. 보너스뿐만 아니라.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니, 너만 가져가. 아니 뭐 투자한 그렇죠. 건 가져가더라도 또 남을 거 아니야. 예. 예. 그건 같이 나눠 먹어야 지 환경부 좀 74% 나온 거는 이게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건 예전부터 네. 높긴 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저 뭡니까 중국에서 예. 미세먼지 많다 뭐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네.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74면 적지 않죠. 이게 아. 기후까지 더해지면 95 나옵니다. 정말요? 네. 와
심각하다, 뭐 기후. 환경보전 문제 워낙 정치 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많이 네. 다루고 싶은데 너무 그냥 정치 얘기를 도배를 하니까 이게 정치권이 뭔가 이거를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연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월급과 연동시켜야 됩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월급을 깎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권, 뭐 물론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그런다고 네. 하는데요. 네. 정치인들의 급여를 이 기후위기에 연동시킬 네. 수 있는 네. 좋은 법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네. 저는 그 다음번에 네. 평등이 우선돼야 된다가 절반. 예, 이거는 내 말이 맞잖아요. 예, 이게 2,000 샘플이니까 5,000을 넘어선 거예요. 아주 예. 2,000 샘플이니까 넘어선 거죠. 예, 예. 예 5% 포인트.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등, 네. 자유 경쟁이 우선이다라는 것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평등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예, 아마 경쟁을 붙여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여기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75입니다. 바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기득권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네.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예. 뭐 검찰, 예. 언론, 예, 예. 재벌, 법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아, 그럼요. 그게 4명 중에 3명입니다.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이 조사의 가장 핵심이다. 핵심이네요. 예,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바꿉시다. 예, 대표님. 예, 이거 대단한 거죠. 기득권층에 대한 혐오감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KBS 이게 신년 여론조사죠? 맞습니다. 2천 명 샘플로. 예. 이건 전화 면접 조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패널이니까 온라인 조사로 보여요. 아, 예. 패널 조사. 예. 상당히 신뢰할 만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 KBS 그리고 저기 정당학회, 정치학회, 정치학회. 아 거기서 이제 질문지도 하고 예, 예. 제대로 예. 한 여론조사. 그럼요. 정치학회에서 예. 아주 권위 있는 세계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안 하잖아요. KBS에서 보도하긴 했겠네. KBS에서 보도하고 다른 데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부모의 유산 상속 그렇지 않다. 예, 잘 사는 것. 네. 예,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 오늘 뭐 이게 압권이었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예.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예, 예.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꿉시다. 예. 네? 기득권층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계속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층, 검찰, 그죠? 또 언론, 재벌, 요즘 법원까지 들어가 있는 특권층들이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바라고 있다. 예. 자, 바라지만 마시고 바꾸도록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식, 그리고 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신 대 데이터 분석. 오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엔 조금 바쁘시다고. 다음 주엔 제가 외국 나가십니까? 아 아들이 무슨 대회 나가는데 아, 예. 짐을 들어야 돼가지고. 그래요. 예. 아이고 해야죠. 가정이 중요하다 나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 다른 분이 예. 우리 저 하신 데서 김진혁 교수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복진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재동 화백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